뭐야 안 돼. 제발. 아 피 난다. 바람. 오메나 너 괜찮아? 뚫렸어? 많이 물렸어? 아이고 밀렸다. 이제 이유를 모르겠어. 아휴. 아이 몸이 불편하니까 짜증나나 보다. 이래저래 화가 많아. 엄마를 물면 엄마가 너를 어떻게 치료를 해. 야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엄마를 자꾸 물면 어떡해. 응? 엄마 너무 속상하다 근데. 아이고야 힘드시고 지치신 것 같아요 왠지. 근데 내가 좀 듬직한 보호자거나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. 제가 좀 부족한 보호자여서 좀 이번기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보호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도 지키고 저도 네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그거 지금 보니까 관계가 아주 그냥 너무 이거 시끄러워 일단. 형님 그게 제일 싫죠? 네, 아, 시끄러워. 아니, 저 엄청 짖네요. 네, 엄청 짖어. 많으면 시끄럽다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한 그 리더는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보면은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같이 살아야 되는 말할 고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 보면은 정말 딱 그 단호할 때가 필요한데 그거 못 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지뢰밭이야. 여기도 물 내가 있고 저기도 물 내가 있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. 밑에 작은 아이들. 예, 밑에 작은 아이들 물지 위에는 큰 아이들이 물지. 이거 뭐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. 저 십독들이요 경계를 하려고 하는 입질이 있어요. 아. 조심하세요. 네. 모니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도 이렇게 문 걸 보니까 네. 어렸을 때부터 예, 저 보호자한테 뭐 18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. 아까 보니까 뭐야.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세요. 제가? 예,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세요. 예, 저 채화가 제일 싸놨던데? 이빨 보이면서 막 달려들던데?